오늘 말씀은 얼바인 바라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루 24시간 안에 자그만치 6번의 신문을 당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야바 제사장 법정에서 3번의 신문을 당한 후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서죠. 빌라도 총독이 책임 전가를 위해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재판을 지금 빌라도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큰 중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었다. 즉 헤롯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어떻게든지 간에 좀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법정이 종교 재판보다 더 정확하고 더 페어했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빌라도의 아내도 살살하라고 꿈을 꿨는데 하면서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7장에 보니까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즉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에 이런 꿈을 꾸면은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꿈에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제 꿈을 꾸면 꼭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지 않으시냐고, 어려운 일 없냐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전화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려움이 없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꿈이 딱 맞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누구 어려움 사람을 꿈을 꿀 때 꿈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생각하는데 마침 그날이 여러분이 아시다면 유월절 명절의 기간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에 특별 사면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아 예수를 그걸 가지고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 이 밀란으로 또 살인죄로 옥에 갇혀 있었던 악명 높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를 대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택하라. 이것도 빌라도가 머리 쓴 거죠. 자기가 손을 씻는 거죠. 너희들이 택하라. 너희들이 택한 사람을 내어주겠다. 당연히 예수를 놔주겠다. 놔주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너무너무나 그의 죄가 악질이니까 바라바가 다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예수를 놔주라고 얘기하려니 하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택하라고 주사위를 그들에게 던진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사형틀로 바라바는 석방되는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23절, 24절, 25절이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설교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바, 요 부분에서 딱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아난 이 첫 수혜자가 바라바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는 여기뿐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인물인데,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옛날에 1951년도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로 스웨덴 작가 페르 라케르크 비스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라케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바라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소위 소설이지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결국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안소니 퀸이 주연을 한 그 1961년이네요. 1961년에 나온 그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제 이 영화를 좀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바라바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렸는가 봤는데 여기는 밀란과 살인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란이라는 말은 자기가 무슨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역적 뭐 구테타를 일으켰다기보다 로마 제국을 향한 어떤 민족적인 봉기,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독립운동한 사람. 그렇지만 상당히 사내답고 남자 중에 남자이고 의리를 알고 또 특별히 거기에 이제 그 여자친구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이 나오는데 그 연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묵뚝뚝하고 힘만 센 이 한 길뿐이 모르는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멋진 남자로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바라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야,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 틀림없이 미친 사람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하다가 그 와중에 그가 투옥이 되죠. 투옥이 됐는데 뭐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예수님하고 자기 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미 맞을 대로 맞은 거예요. 이게 신문의 여섯 번째 신문 아니에요. 이 신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질의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패고 고통을 주고 정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전화 한 시간을 해도 지치는 판인데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여섯 번의 심문과 재판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완전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쇠고랑 차고 있는 그 예수를 드디어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결국 그 예수가 십자가 앞에 가고 자기가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생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바라바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예수님이 살려준 자잖아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준 자고 그리고 이 바라바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바라바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찾기 위해서 왜 당신과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y were you and I chosen so that he could find death? 질문이 영어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꼭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를 찾다가 드디어 우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죽을 자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묘한 뉘앙스를 느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Why was I chosen so that our Lord Jesus could find death?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택하는 순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 죽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다음부터 왜 나를 살리셨는가? 그가 죽기 위해서 왜 나를 살리셨는가?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바라바가 살게 되는데 결론은 이 크리스천들이 다 모여 있는 이제 감옥이 있어요. 이제 곧 다 죽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 베드로도 잡혀와 있고 베드로의 제자 마가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가 누구냐? 그래서 이 바라바가 베드로를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을 테니까 베드로 살려주라.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이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크리스천들 건들지 말라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베드로가 누구냐? 이제 데려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그러면서 마가한테 이래요. 젊은 마가한테 너는 젊다. 넌 나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적어야 된다.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최초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복음을 이 마가가 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바라바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전 봤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마가를 살려내고 자기가 그 대신 또 죽는 거죠. 마지막 장면은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십자가에서 전부 다 수백 명이 다 달려 죽는데 그 가운데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바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한 줄만 나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을 들은 첫 수혜자가 결국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살다가 결국 그 역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두고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섬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실은 섬김의 자리죠. 누가 나를 대접하느냐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까 그것 때문에 업셋해가지고 흥분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내가 왜 누구를 더 섬기지 못했을까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남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첫 수혜자인데 그가 남은 생에 늘 고민했던 것,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셨는가? 결국 나도 또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저는 이 밀알의 원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좀 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드디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리를 찾으신 것처럼 나는 또한 누구를 섬기면서 하늘의 밀알로서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뭐 이 일 저 일 부탁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은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키네, 나를 인정하지 않나 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밀알이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바라바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Happen to be Irvine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남가주에서 오늘 이 시대 나를 선택하시고 그 대신 십자가의 자리를 찾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바라바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소위 American Dream,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American Dream, 그 드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American Dream의 주인공이라기보다 얼바인에 사는 또 다른 바라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얼바인 바라바.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걸 가지고 남은 생에 고민하다가 결국 그도 하늘의 밀알로 남을 살리는 그 생명을 불태우고 갔던 그 소설의 주인공 바라바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이 죽어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바라바로서 하늘의 밀알의 섬김을 가지고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밀알의 섬김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나의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밀알의 교훈처럼 섬김의 자리로 스스로 솔섬수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힘있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